민철이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? 어떤 사람의 직업. 그렇죠. 뭐 하는 남자인지, 뭐 하는 여자인지 묻는 거 배웠죠. 그렇죠? 네. 맞습니까? 그래서 직업을 묻고 답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배웠고요. 그래서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연습이 좀 필요한데 얼마나 연습했는지 한번. 엄청 끝이에요. 예? 아 미안합니다. 그렇죠. 시간이 뒤인데. 그렇죠. 어우. 선생님이 민준이를 너무 얕잡아봤네요. 아 민철이를 너무 얕잡아봤네요. 오케이. 직업 묻고 답하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그러면 배웠던 것들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 뭐하니? What do he do? 그렇죠. 그래서 그는 뭐하는 사람인가요? What does he do? 너의 아버지께서는 뭐 하시니? What does your father do? 이렇게 하면 되겠죠. 너의 할아버지께서는 뭐 하시니? What does your father do? 할아버지는 뭐 하시니? What does your grandmother father do? 너의 brother는 뭐, 너의 형 뭐 하니? What does your brother do? 오케이. 아이고. brother 잘못 썼네. 그래서 brother도 그렇고 grandfather도 그렇고 father도 그렇고 전부 다 안만 길어봤자 he. 오케이. 그래서 그는 뭐 하니? 두의 뜻이 뭐예요? 하다. 하다란 뜻이죠. 그러면 그는 한다라는 표현은 뭐예요? 그는 한다. He does. He does죠. 근데 그는 하니 하고 싶으니까 Does he do? Does he do? 됐습니까?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종류 중에서 뭐예요? 하다시. 하다시고 그 중에 뭐가 들어있는 경우? Does. Does가 들어있는 경우죠. 다 배웠던 거 이렇게 다 써먹히죠? 됐습니까? What does he do? 그랬더니 비행기 조종사야. He is a pilo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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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's a pilot. Pilot. 스펠링 확인해 볼까요? P-I-L-O-T. 그렇죠. He's a pilot. 그는 파일럿이에요. He's a pilot. 됐습니까? 이렇게 줄였을 수 있겠습니다. He's는 he's a pilot.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. 뭐 반복되니까 가볼까요? What does he do? What does he do? What does he do? 그랬더니 He's a firefighter. Firefighter. 스펠링 확인해 볼까요? F-I-R-E-F-I-G-H-T-E-R. 그렇죠. 아주 스펠링 잘 외우는 편입니다. Good. He's a firefighter. He's a firefighter. Firefighter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. 뭐하고? Fire하고 Fighter가 합쳐진 말이죠. Fire의 뜻은? 불이고요. Fighter의 뜻은? 싸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. 됐습니까? Fight가 싸우답니다. 파이트 싸우다인데 뭐뭐 하다시 뒤에 이런 거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돼요. 알겠습니까? 예를 들어서 비슷한 건 노래하다가 뭐였는데 싱 노래하다 싱 노래하는 사람 싱얼 싱걸 아니라 했어 싱얼 됐습니까? 뭐뭐 하다시 뒤에 ER이 붙으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됩니다. He's a firefighter.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녀는 뭐하니? What does she do? 그렇죠. What does she do? 너의 어머니께서 뭐 하시니? What does your mother do? 그렇죠. 너의 sister 뭐 하시니? What does your sister do? 그렇죠. 너의 할머니 뭐 하시니? What does your grandmother do?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. 전부 다 my 뭐 your mother, your sister, your grandmother 안만 길어봤다 전부 다 she죠. 그랬더니 she's a police officer. Police officer. Spelling? P O L I C E. 띄우고 O
if I see or. 그렇죠. 스펠링 아주 잘 외웁니다. Police officer, 경찰관입니다. 자, 이외에 나오지 않았던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. 그녀는 제빵사예요. B-A-K 일단 발음부터 she's baker. Baker, 스펠링? B-A-K-E-R. 오케이, 그러면 bake의 뜻은 뭘까요? bake. 빵을 굽다예요, 빵을 굽다. 빵을 굽다. 그러면 베이커리는 뭘까요? 빵집이죠. 알겠습니까? 네. 빵 굽다. 베이크. 베이크. 빵 굽는 사람. 베이커. 오케이. 빵집. 베이커리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에 또 이런 단어 나오네. 그녀는 과학자예요. She's a scientist. 그렇죠. She's a scientist. Scientist. Spelling? S-C-I-E-N. T-I-S-T 그렇죠. 아주 스펠링 아주 잘합니다. 오케이. 훌륭합니다. 수고했습니다. 틀린 거 하나도 없네요. 오케이.